자, 이제는 리스트에서 특정 값들을 지우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아이템을 지울 때는 우리가 th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스팸 안에 다섯 개의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2, 4, 6, 8, 10. 그러면 우리가 지울 때는 이 아이템 값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l spam 1 하면 1 자리에 있는 값을 지우라는 거죠. 그러면 2가 지워지겠죠? 아닙니다. 2는 0번째 자리예요. 4가 1번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4가 지워집니다. 4가 지워지고 이 자리는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값들이 앞으로 한 칸씩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2, 6, 8, 10이 새로운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del spam 1 하면 1 자리에 있는 6이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6이 지워지고 2, 8, 10이 남고요. 또그 다음에 del spam 1 하면 8이 지워지고 2, 10이 남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spam. 너무 아래쪽이라서 여러분이 보기가 편하지 않죠? 이렇게 위로 당겨 올리고서 해볼게요. 2, 4, 6, 8, 10. 그러면 스팸에는 이렇게 2, 4, 6, 8, 10이 들어있는데요. del spam 1 하면 4가 지워지겠죠? 스팸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또 del spam 1 하면 6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2, 8, 6, 10이 들어있고요. 또 del spam 1 하면 8이 지워져서 2, 10만 남습니다. 여기서 혹시 del spam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는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인덱스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리스트를 잘 배웠고요. 이제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제 설명을 잘 들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우리 리스트가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groceries라는 리스트하고요. chores라는 리스트, favorite pies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groceries 리스트에는요. 이렇게 아이템이 다섯 개 있어요. eggs, milk, soup, apples, bread. 그다음에 chores 리스트에는요. 아이템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clean, mowed the lawn, go grocery shopping. 그다음에 favorite pies에는 apple, frumbleberry 이렇게 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세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리스트 오브 리스트 안에 이세 변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groceries, chores, favorite pies 집어넣으면 이게 grocery 자리에는 이 다섯 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들어가고 chores 자리에는 이세 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들어가고 favorite pies에는 이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list of list 2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groceries 에그스 이거 다 치려면 그래도 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치면서 들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soup, apples, bread. 자, 이렇게 grocery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chores, clean. Mow the lawn. Go grocery shopping. 자, 두 번째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favorite pies. 마지막 리스트인데요. Apple, Fumble, Berry. 그 다음에 list of lists 이 안에 groceries랑 chores랑 favorite pies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list of lists를 쳐보면 이세 개의 리스트가 List of List라는 새로운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우리 이 List of List를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 뒤에 거 연습하기 전에 List of Lists 제로 이렇게 치면 뭐가 출력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보고, 아, 여러분이 실행시킨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봐주세요. 그게 훨씬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치면, 이 리스트 오브 리스트는 사실 세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이 그로서리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그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0번째 아이템을 출력하라 그러면 이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list of list의 첫 번째 아이템을 출력하라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1번째에 있는 이 리스트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 애플과 프롬베리는 list of list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안에서 또 각각의 아이템을 접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eggs, milk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list bracket을 square bracket을 한번더 쓰면 됩니다. 0이라고 여기 쓰는 순간 이세 개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리스트를 선택한 거고요. 이 중에서 X를 뽑으려면 이게 0번째 자리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0이라고 하나 더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X 아이템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Milk는 어떻게 될까요? List of List의 0, 1이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에 접근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Frumbleberry 한번 접근해 Frumbleberry에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list of list를 2번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서 0번째, 1번째니까 1이라고 쳐야 우리가 원하는 Frumbleberr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운 것을 잘 응용해서 우리 세 가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각각 어떤 것이냐면요. 이 리스트 안에 수읍이 있죠. 이 수읍 스트링을 치킨 수읍으로 바꾸자고요. 그리고 go grocery shopping을 그냥 shopping으로 바꾸는 거. 마지막은 요두개 먼저 하고서 또 얘기합시다.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실행시켜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치킨 수업으로 바꾸는 것은요, 이게 리스트 오브 리스트의 0번째 리스트의 0, 2에 해당하는 자리잖아요. 0에 0, 1, 2니까. 그러니까, list of list에
0의 2번째 자리에 그냥 치킨 수 이렇게 쓰면 기존의 수비라는 아이템을 덮어 쓰겠죠. 한번 볼까요? 그럼 원래 0, 0, 2번째 자리에 수비라고 써 있었는데 치킨 수비로 바뀌었죠. Go grocery shopping은 쇼핑으로 바꾸는 것도 비슷합니다. Go grocery shopping이 그 인덱스가 1번 리스트에 0, 1, 2죠. 그러니까 1에 1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List of lists. 1에 1을 그냥 쇼핑으로 바꾸고 보면 이렇게 Go Grocery Shopping이 쇼핑으로 바뀌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각각의 아이템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Clean, Mowed Lawn, Go Grocery Shopping에 해당하는 쇼핑으로 사실 바뀌었죠. 해당하는 이 리스트 전체를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한번 해보고서 동영상을 플레이하세요. 요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del 명령어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지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를 각각을 지우는 것보다는 이걸 통째로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del list of lists 이 리스트가 이 list of list에서 1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통째로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clean, mowed lawn, shopping 부분이 통째로 없어지고 apple, cranberry 하고 앞에 다섯 개 이것만 남은 리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리스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hangman picks라는 리스트 변수예요. 그렇죠? hangman picks는 하고 이 브래킷으로, 스퀘어 브래킷으로 시작해서 끝났으니까. 이게 리스트 변수 안에 멀티라인 스트링 타입의 아이템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멀티라인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헛다운표 세 개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쓴 것이죠. 옆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멀티라인 스트링 일곱 개 저장되어 있고요. 또이 hangman picks라는 리스트 변수가 처음에 한번 이 값들을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는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자로 constant임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Multi-line string. 여러 개의 줄에 걸쳐 있는 스트링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헛다운표 3개 썼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아이템들을 저장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고, 또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각 아이템에 접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리스트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뭐가 있는지, 특정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는 in 오퍼레이터,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지우는 del 오퍼레이터, 그리고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가는 list of list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이 배웠고요. 이 배운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